이 여사님 안녕하세요. 예. 너무 고우시고 연세에 비해서 정정하시고 그러세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건강은 어떠세요? 좋아요. 괜찮으세요? 지금 너무 곱게 차려 입으셔서 그런지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네. 96세예요. 네? 96세신데 그렇게 안 보이세요. 2000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김대중 대통령 손잡고 북한 가실 때 그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참으로 기쁜 일이에요. 남북이 회담을 같이 하고 기억나는 건 김정일 위원장이 남편과 같이 손을 붙잡고 성명서를 낭독하는 것은 우리나라 양쪽이 서로 만나고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발 남북이 서로 만나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데 눈가에 눈물이 촉촉히 고이세요. 빨리 통일이 되고 서로 만나고 같이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남편 김대중 대통령님 그리우실 때 없으세요? 꿈에는 만나요. 지금 보고 계시는 듣고 계시는 청취자 그리고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 한 말씀 인사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모두들 다 같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건강하길 바라고 행복하게 살길 바랍니다. 그러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고마웠어요. 고맙습니다. 예.